예,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 KT는 잘 아시겠지만 이동통신, IPTV, 인터넷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앞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로의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요. 먼저 저희가 공연하고 있던 첫째 주, 셋째 주 공연을 무관중 공연으로 해서 저희가 녹화 형태로 저희 KT IPTV를 통해서 무료로 중계 방송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연극계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한국 소극장 연합회와 함께 그 티켓을 2,000장 선구매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티켓을 구입해서 또 연극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보는 공연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극단을 초청을 해서 저희 임직원들만의 위한 그런 공연을 준비해서 저희 임직원들이 공연을 봄으로 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연극 극단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도 거뒀습니다. 그 클래식 공연하면 되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공연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에 워낙 이러한 클래식 공연의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가장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곡, 본인들이 함께 공연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년 전에 저희 KT 챔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이런 공연을 시작하게 된 것이 사실 예술인들이 설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공연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KT가 추구하고 있는 기부와 후원의 참된 의미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이러한 후원과 기부를 통해서 함께, 다 함께 멀리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저희 KT의 기부와 후원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저희 KT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술계, 문화계에 베풀었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더 마음을 담아서 베풀고, 그다음에 함께 갈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KT도 함께 하겠습니다.